좋은 주식, 위대한 기업의 주식은 아주 드물어요. 네. 한번 내리면 다시 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내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덟 종목을 사시면 네. 3년 안 갖고 가실 거면 아예 건드리지도 마시고. 아, 3년. 예, 무조건. 예, 예. 사갖고 한 대 했다, 한두 대 했다 팔 거면 사지를 마세요, 애초에. 네, 지금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이제 주식은 보조적으로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직 훨씬 더 좀 초보인 분들도 많아서 이번에는 그냥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0년 정도 이제 증권가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한 20대 이제 사회 초년생 뭐 이런 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부동산 하기에도 좀 금액도 작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단 말이죠. 그럼 이제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저 2,300이면 사실은 좀 네. 갑갑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5개에서 10개 사라고 하는데 네. 사실 2,300 급여면은 저기서 100만 원 사기가 어려울 텐데 네. 그걸로 5개 하면 쪽에 사기는 좀 네. 이제 많이 좀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에는 사실은 ETF 같은 걸 하면 좋은데 네. ETF는 사실 그렇게 좀 권해드리진 않는데 네. 마침 요번에 이제 그 신한 쪽에서 신한 네. 소울 쪽에서 이제 네. 2차 전지 소부장 ETF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주식이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네.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이제 LNF는 제가 추천 안 드리는데 LNF도 좀 들어있고 네. 무엇보다도 포스코홀딩스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원래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ETF에는 잘 안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딱 들어가 있어갖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괜찮지 않겠나. 네. 그 ETF로 좀 이제 뭐 50이든 30이든 이제 적금식으로 다달이 쭉 불입을 하셔갖고 좀 시드를 키운 다음에 네. 뭐 한 뭐 천만 원이든 3천이든 이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배터리 여덟 종목으로 네. 이제 깨갖고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좀 공부도 네. 하고 해갖고 주식으로 좀 갈아타면 어떨까 이제 그런 조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신한은행 쪽으로 신한 그 쪽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아 근데 이제 그 추천해 주신 종목들이 많이 들어 있는 ETF가 이제 그 출시가 됐기 때문에 예, ETF가 저기 보면 보통 보면 이게 네. 이제 배터리 위주로 돼 있어요. 네. 배터리가 이제 시총이 크기 때문에 네. 뭐 LG엔솔이라든지 삼성에스타인 이런 걸 기본 많이 깔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도 이제 배터리 주식을 좀 알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걔들은 좀 이제 평가 자체가 그러니까 전평가돼 있는 폭 자체가 네. 좀 적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좋긴 한데 많이 알려진 거. 좋긴 한데 많이 알려져서 이제 강남 같은 그런 네. 느낌. 지금 사갖고는 지금 사도 먹을 것 같긴 한데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인데 네. 반대로 이제 소유 쪽에 양극재단이나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광물 쪽이 훨씬 좀 네.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 2차전지 관련 ETF에서는 좀 이제 편입비가 좀 적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소재만 갖고 만든 펀드여갖고 이쪽에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개 큰 종목들이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기 네.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 ETF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 주식을 이제 공부 좀 하고 투자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예. 공부하지 말까? 내가 공부했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해요. 전문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네. 자꾸 네가 공부해갖고 늘겠냐? 예. 이게 어렵다. 예, 예. 하긴 또 그게 또 맞. 한두 달 해갖고 뭐 네. 저기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5개 이상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종목을 좀 더 좁혀가지고 이렇게 몇 개 한 두세 개 사고 이런 거는 좀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투자는 심법. 입니다. 마음과 관련된 거 네. 아마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네. 것 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인데 네. 두세 개는 조금 불안해요. 아,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종목을 찍어달라든지 네. 두세 개만 투자하시려고 고집하시는 분들이 이유가 뭐냐면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네. 그렇거든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해서 갖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약에 몰빵을 한 종목을 찾다.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엄청 올랐잖아요. 네. 엄청 올 때 기분은 좋은데 사실은 밤에 잘 때마다 불안해요. 혹 이거 오늘 20% 올랐는데 네. 올라갖고 내가 4천만 원 벌었는데 네. 내일 다시 20% 떨어져갖고 4천만 원 날라가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 쳐갖고 그 제일 많이 올 것 같은 종목에 몰빵 쳐서 투자하는 게 제일 많이 벌 것 같은데 이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중간에 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은 한 종목 투자한 게 결코 성과가 좋지가 않고요. 네. 초심자의 경우에 특히. 네. 그래서 한 다섯 개 정도로 내가 나눠서 있으면 이게 4천만 원이 아니고 하루에 벌어도 800만 원, 잃어도 800만 원이잖아요. 800만 원. 네. 그 정도는 이제 뭐 이거 좀 800만 까지도 또 반대쪽에서 또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마음을 훨씬 편하게 먹고 밤에 네. 잠을 잘 자면서 길게 갖고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성과를 보면 오히려 다섯 개나 열 개나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네. 나는 강심장이야. 그리고 나 이 회사는 내가 100% 확신해. 네. 그 몰빵 치면 그거는 뭐 네 자유니까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도 밤에 네. 잠 잘 오면 그런 네.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근데 그 뭔가 그 오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공부의 영역인가요? 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기업을 많이 분석하면은 좀 그런 게 보일까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좁혀가지고.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를 것 같아서 그 주식을 산 건 아니에요. 아. 예, 그 워렌 버핏 말씀이 주식이 네. 올라갈 것 같아서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사실 사지 마라. 네.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라. 네.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서 갖고 가면 결국 이제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해줘서 네. 가치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원래의 가치대로 이제 회귀될 네. 거다 네. 올라갈 거다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네. 그게 투자인 거고요. 그건 아마 좀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좀 보면은 시세를 좀 추정하는 이제 매매 형태로 접근하는 네. 스타일 있고 네. 아니면 난 이곳은 앞으로 이제 미래 대한민국의 수도가 될 거야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네. 이제 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놓고 예 기다리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있는 그렇죠. 이 양자가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묻어놓고 오래 기다리고 이런 형태의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뭐 저도 사갖고 올라간다는 확신과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서 그냥 이쪽에.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이쪽에 가치가 충분한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치를 인정 못 예, 받고 예, 있었던 예, 것 같다. 그, 예, 그래서 이제 2차 제가 여덟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2차 산업이 크게 발전할 거고 네.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여덟 개 회사들이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건데 여의도 애들은 무식하고 멍청하고 해서 이 가치들을 제대로 평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놓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 가치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덟 개 중에서 한 여섯 개를 제가 사 갖고 있었고요. 네. 그 중에서 한 종목이 올해 여섯 배가 오른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섯 배가 오를? 근데 그거는 네. 그만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여섯 배가 오를 동안 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30% 오르면 또 그러니까 팔고. 가치 평가. 이 회사의 이제 본질 네. 원래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네. 어느 만큼 올라야 적정하다는 거에 대한 판단. 네.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공부가 사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그거는 30년 동안 밸류에이션 학문을 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자신 있는 분야여서 네. 계속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사님은 이제 그렇게 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 이런 걸 잘 하시는데 사람마다 어떤 뭐 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떤 이 망해가는 산업과 이제 유망한 산업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야지 사실 다양한 분야에 뭐 그런 거는 뭐 기준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네. 눈에 딱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 눈에 보이잖아요. 이쪽에 전기차 매년 증가하는 게 눈에 많이 네. 보이잖아요. 네. 아니 그거를 뭐 저기 뭐 판단할 뭐 근거 같은 게 뭐죠? 그냥 눈이 많이 보이는 거냐? 이게 너무 보이는 시대 흐름이니까. 그래. 예, 예, 예. 아. 너무 많은 거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현대차를 살까 테슬라를 살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산업적인 그 부분은 이제 누가 가벼이 위치 있고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공부 안 하셔도 되고 네. 이제 K 배터리 리볼루션 책 사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 거기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 놨으니까 네. 그 책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네. 주식 시장을 보면은 그때의 산업을 이끌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었거든요. 네. 다니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피처폰 쓰다가 2G폰 쓰다가 다 스마트폰 네. 바꾸고 그 안에 앱 깔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 다 눈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공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눈에 많이 보이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고집을 부리고 네. 아집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때 그 애플 아이폰 다 쓰는 거 알고도 네, 애플 안 샀죠. 예, 네, 안 사고 끝까지 2G로 버티고 야, 이게 되겠냐 이런 막 사람들이 다 하나 둘씩 바꾸고 있는데 네. 이 산업이 계속 될 리가 없어. 이 가다가 이제 결국은 뭐 다시 원위치 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맨 마지막에 네. 2G폰을 이제 그 뭐 스마트폰을 바꾼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전기차로 다 돌아가고 넘어가는 게 다들 보이고 네. 사람들이 이제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사야지 어떤 전기차가 좋을까 다 이제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 만나면 서로 얘기하고 있고 너 이제 전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타보니 어떻느냐 얘기 듣고 하는 그런
와중에. 네. 그런데도 정기재건 거짓말이야. 이건 사기야. 내연기관차 시대가 다시 돌아올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고집 아직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교하십시오. 지나게 지내지 마십시오. 아니 뭐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예, 예. 그 시대의 흐름을 굳이 거슬러 가지고 투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이런 판국에 뭐 그러니까 옛날에 쓰면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다 마차 타고 다니다가 이제 자동차로 넘어온 네. 건데 마차 타고 다 자동차로 다 넘어오는 판국에 마차 주식 투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자동차 주식 이런 거보다는 이제 거기에 모두 들어가는 그 배터리라는 거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분야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구조가 되게 단순해갖고 네. 아무나 만듭니다. 아무나 만들고 실제로 아무나 만들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전기차 신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배터리는 안 그래요. 배터리는 기존 한 있는 업체들 중에서 한 6개 정도만 지금 두각을 네. 나타내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배터리 회사들은 별 볼일 없습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다 사라질 애들이에요. 네. 신규로 들어올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는 소수고 여기는 다수니까. 네. 전기차는 다수고 배터리는 소수니까. 네. 그러면 서로 이제 이게 전기차 회사에서는 배터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얘들한테 가격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헤게모니가 배터리 회사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주식 투자이죠. 아. 전기차 주식 테슬라 같은 거는 잽싸게 팔아버리고. 아. 아 그러면 이게 그 갑자기 궁금함이 생기는 게 예. 이 삼성전자도 보면 뭐 D램 반도체 이렇게 해서 그 치킨 게임해서 막 다 없애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예. 이쪽도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인데 네. 배터리도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이 네.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네. 때문에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저희는 한 5개 정도의 배터리 회사가 살아남을 거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고요. 5개 중에 이제 삼성, 삼성 SDI, 이제 LG 에너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 세 개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자리가 문제죠. 네. 그러면은 그쪽은요. 뭐 테슬라가 뭐 자기네들이 뭐 자체적으로 뭐 한다 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는. 예, 안 됩니다. 예,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 배터리는 예. 예. 분야가 달라요, 분야. 예. 그게 이제 되게 작은 가루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마법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급 크기인데 네. 그 미세먼지급의 가루들로 가루들을 막 다뤄 갖고 이 성과를 나타내는 이런 네.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저희 금량만 해도 이제 그 가루만 50년을 다룬 회사니까 이걸 2차 전지 가루를 원래 이제 저희 발포제 쪽은 이제 나트륨 그러니까 네. 소금 가루를 우리가 주로 다뤘던 네. 사람들인데 그거를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리튬 가루를 다루는 걸로 이제 가루의 종류만 바뀐 거지 사실은 네. 같은 가루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적응을 하지만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해갖고 네. 이제 컴퓨터 코딩하던 사람이고 거기서 출발해갖고 이제 쇠도 좀 만지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가루를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다르다. 예, 분야가 다른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나 이런 그 특정한 분야의 이 경쟁력이 계속 우위를 이제 그렇습니다. 가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이제 아까 8개 이제 찝어주신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제 사시기도 하고 뭐 계속 따라가서 계속 이제 들고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종목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뭐 조금 올랐을 때 조금 그 팔고 조금 빠지면 다시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 어떠냐? 그냥 어떤 그 전술적으로 올랐을 때 팔았다가 내가 판 가격보다 반드시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 그런 거는 그렇죠. 예, 네. 네가 팔았는데 네가 판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보장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요. 잔재주 부리려고 하지 말고. 잔재주는 하지 마라. 예, 예. 네. 그 세계 최고의 주식 이제 부자 워렌 버핏이 네. 주식 한번 사면 안 팝니다. 왜 안 팔겠습니까? 네. 그런 쓸데없는 잔재주가 네.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아니 그래도 왠지 그 느낌이 예. 내가 이제 한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아 예. 이거 좀 이번에 좀 약간 좀 단기 고점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신경 쓰지 마라. 꾸준히. 그거는 느낌이죠. 아니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 대신해서 혼나는 겁니다. 그건 느낌이죠. 그렇죠. 그건 느낌입니다. 느낌적인 느낌이죠. 무슨 느낌적인 느낌으로 주식하고 그렇죠. 앉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따구로 하니까 당신들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아, 모아가야 된다. 예, 예. 아. 반성하십시오. 네. 반성하고 반성해야 그냥. 됩니다. 꼭 지고 가시는 게 최고 좋고요. 네. 왜 그러냐면 좋은 주식, 위대한 기업의 주식은 아주 드물어요. 네.
위대한 기업의 주식은 조정 와야 될 것 같은 자리에서 더 가버리고 조정이 왔다 손 치더라도 조정이 깊게 올 것 같은데 깊게 안 오고 약해 하고 다시 또 더 가버리고 네. 막 그렇거든요. 네. 한번 내리면 다시 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내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렸다가 또 조금 가버리면 또 옛날 생각나서 또 못하고 그렇죠. 더 가버리고 그렇죠. 이런 마음도 네. 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떻게 되죠? 2차전지 주변주를 사죠. 아, 주변주. 방금 말씀하신 이제 새롭게 2차전지 산업에 뛰어든. 네. 여기서 만회하려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배터리 8 종목 처음에 잘 사갖고 수익 네. 벌어놨다가 네. 그런 이상한 주변주 해갖고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원위치 된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제 다음 이제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네.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리딩방 아. 이런 거 가입해갖고 네. 헛돈 날리고 인생 파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한번 타면 내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반대로 그 돈이 좀 그 예를 들어 뭐 월급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돈이 좀 목돈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꾸준히 좀 적립식으로 좀 이렇게 금액이 좀 내려갈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사도 사. 올라갈 때 사고요. 내려갈 때도 사고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사면 사세요. 예, 예. 뭘 자꾸.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은 그 계속 제가 이제 시청자의 마음으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또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또 마냥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또 이제 코스피를 보면 또 뭐 맨날 박스피라고. 저도 옛날에 주식할 때 막 그때 2000이었는데 지금도 예. 또 막 2000 예. 예.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 투자, 뭐 단타 뭐 이런 것들. 단타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네. 단타는 스릴 있고 좋죠. 재밌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하시고 싶으면 해도 괜찮죠. 네. 이제 치매도 예방되고 아, 네. 장점이 있으니까. 뭐 네.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각자 네. 스타일이니까. 네.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분야는 3년 이상 갖고 가는 투자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여덟 종목을 사시면 네. 3년 안 갖고 가실 거면은 아예 건드리지도 마시고 아, 3년 예, 무조건 예 사갖고 한 달 있다 한두 달 있다 팔 거면 사지를 마세요 애초에 사고 나서 네가 네 종목을 사는데 왜 떨어졌냐 있다고 네. 이제 항의 댓글 보통 그런 하지 말라고 많거든요. 예 그런 댓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네. 3년을 가지고 있어요. 3년을 갖고 있어 3년 안 갖고 있어 그럼 애초에 발을 들이지 말고 네. 예. 그러니까 뭐 단타 쪽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네. 뭐 관련돼서 잘하신다고 얘기하시 분들도 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유튜브도 많이 참고하고 해서 하십시오. 예. 알아서 하시고 다만 이제 이거 살 거면은 3년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그 3년이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도 3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차 전지는 25년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둘 다 하겠습니다. 예, 둘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의 근본이 이제 한 3년 정도는 사실 가야 네. 이게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은 주문을 보통 3년 전에 받아요. 그래서 이제 3년 뒤에 아. 미래가 지금 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네. 이제 25년, 26년도에 대한민국이 중국을 때려잡고 글로벌 넘버원 배터리 국가로 떠오르는 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아, 확정돼 그래요?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이제 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가고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연초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한 10배가 충분하실 텐데 네. 지금 이 방송 보고 들어오시면 벌써 2배 올랐으니까 한 5배 남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 5배 정도 이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일단 5배 먹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중국이 얼마나 쫓아왔는지 일본이 파나소닉이 다시 이제 심기일전 해갖고 뭔가 네. 새로운 걸 내보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제 배터리 산업 말고 배터리 말고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네. 같은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또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되고 네. 일단 3년은 그냥 갖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3년 전에 수주를 하는 거니까 이미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안정적인 투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뭐 꼭 뭐 에코프로 뭐 이것만 얘기는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단기간에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제 중간중간 뭐 한 번씩 이렇게 좀 하락도 있고 위기감이 또 있다 보면 이게 멘탈이 좀 소위 말하는 멘탈 털리는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은 그 관리를 또 잘해야 돼요. 예, 멘탈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당해 봐야 됩니다. 자꾸 겪어 봐야 되고요. 네. 이제 50%도 한번 까여보고 아, 50%도 예, 예. 70%도 한번 까여보고 네. 까였다가 다시 극복하고 하는 거를 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네. 그러면
하면은 자신이 생깁니다. 당해봐야 된다. 예, 당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빨리 고점에 사세요. 사서 물리세요. 네. 지금 고점이다 싶은 이 시점에 네. 질러 갖고 사서 물려야 네. 그래야지 자기가 수업료를 내고 네.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는 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사실 근데 사람이 이게 당해봐야지 깨닫는 게 있긴 예,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당하기 수업료 좀 낸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쉽게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쉽게 네. 쉽게 돈 버는 거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좋을 때는 막 이게 좋지만 또 이제 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멘탈이 막 멘붕이 막 와버리니까. 근데 맞아봐야 된다. 예예 예, 맞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일본의 이제 유명한 그 네. 미국상. 네. 옛날에 이제 일본에서는 그 쌀을 갖고 선물 투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쌀 투기로 해서 이제 거상이 되신 이제 혼마 무네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투자는 신법이다. 신법이다. 예.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요. 아마 부동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 공부일 수도 있겠지만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주식에 대한 공부, 뭐 종목에 대한 섹터에 대한 공부도 해야지만 그 마음이 좀 단단해지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펀드멘탈에 대한 공부, 펀드멘탈에 대한 내가 확신 있으면은 마음이 좀 흔들리겠죠.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덜 치열하려고 하시고요. 덜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러니까 너무 집착해서 속도를 네. 내고 다 잘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하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네. 마찬가지 맥락인데. 그렇죠. 예, 예. 네. 제일 잘해서 내가 1등이 되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경쟁적으로 사실 접근하지 마시고 네. 조금 좀 여유 있게 만약 예를 들어 갖고 살 때도 자꾸 이제 저점 저점 얘기하는 게 내가 가장 저점에서 하는 게 베스트니까 내가 네. 베스트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베스트 아닌 통한 게 없습니다. 네. 뭐 이제 사고 사자마자 10% 물려도 나중에 이제 돈 버는 거 그게 관계 없고요. 그다음에 파는 것도 최고점에 팔 필요가 사실 없어요. 대충 파셔도 되고요.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오히려 이제 이 시장이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사실은 더 잘 보이고 네. 그건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 떨어지는 와중에 내가 꼭 바닥에서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해갖고 하다가 바닥 딱 찍고 올라가는 걸 놓치시는 분들이 네. 많고 대충 이제 진짜 투자 고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빠졌다 싶어서 이 정도면 뭐 대충 저렴한 가격에 하면 대충 사시거든요. 사서 초반에는 당연히 물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좀 횡보하는 기간도 있고 그러다가 네.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참 올라갈 텐데 그분들이 팔 때도 제일 고점에 팔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고점 오기 6개월 전, 1년 전에 네.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해서 팔고 나가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실 예. 그 적절하게 그냥 내가 예, 적당하게라는 게 중요한 건데 예, 항상 예. 그 끝에까지 다 먹으려고 정말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먹으려다가 예, 이제 예, 항상 예. 그 사고가 예. 터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예. 마음 수련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주식 투자할 때 요거만큼은 꼭 좀 공부를 해라 그러고 나서 투자하라 이런 게 좀 있으면 저는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부해갖고 늘지 않아요. 그 정도는 늘어갖고 네. 되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저기 이 무술의 대가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무술을 가르치잖아요. 네. 보통 가르치면 10년 가르치잖아요. 네. 해갖고 됐다 하산해라 이래야 하산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식 하신 분 어떻게 하냐면 네. 공부한답시고 해갖고 네. 대충은 이제 한 달 뭐 두 달 해갖고는 그렇죠. 뭐. 하산하라고 얘기 아닌데도 지들이 하산한다니까. 네. 네. 그러면서 바로 실전에 뛰더니까 두 달 공부한 놈하고 30년 공부한 놈하고 같이 다리다리 붙는데 두 달 네. 공부한 놈이 어떻게 이기겠냐고.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부 안 하고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성과가 못해요. 그런 거거든요. 뭐. 네. 되게 이게 이상해요. 네. 처음에 주식 막 시작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버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한 30년 해갖고 아 드디어 이제 터득했다 네. 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버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중간에 1개월부터 29년 11개월까지는 다 네. 돈을 잃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공부하지 마라. 공부해서 될 게 아니다. 네. 라고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돈을 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네. 생각하면은 밸류에이션 공부해요. 밸류에이션. 예. 평가. 평가.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네.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쉽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30년 공부한 거고 네. 여러분도 아마 30년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실 눈이 뜨이는 네. 건데
그게 그만큼 어려운데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평생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당신들한테 물고기 잡아줄 수도 없고 당신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밸류에이션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좀 기초 단추를 네. 제가 제공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스 얼라이언스하고 이제 해서 99,000원짜리 밸류에이션 이제 관련된 앞부분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이고 2차전지 이제 그 기술적인 내용을 제가 5강을 다루고 6강부터 11강까지는 배터리 8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네. 나머지 12강부터 16강까지는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이제 알찬 구성으로 네. 단돈 99,000원에 모시고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이제 그 유강자지만 구입해서 네. 한번 보시면 이제 좀 눈이 뜨이시지 않겠나. 눈이 뜨이는 좀 기초가 되지 않겠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은 단돈 99,000원에 예. 모시고 있습니다. 그냥 막 지르지 말고요. 일단 이제 그거를 구입해서 이제 제가 아마 27일 날 오픈하게 될 것 같은데 4월 27일 날 예. 좀 오픈해 갖고 좀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그 들어보고 이제 네. 평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이제 주변 사람들의 평을 충분히 들어보고 아 이건 좀 해도 괜찮겠다 네. 싶으면 그때 하십시오. 아니 이게 가치 평가를 해야 이게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예. 평가를 하는 거를 해야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거는 어찌 보면 투자를 하는데 되게 기본인 건데. 그렇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하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뿌리 없이 하는 거니까.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네. 휩싸일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네. 그래서 부안해동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좀 이제 정석대로 이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면은 안 사는 게 맞다. 저는 이제 오늘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종목을 좀 평가해보고 골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박순혁 이사님 모시고 이사님의 어떤 투자에 대한 의견과 또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또 부동산 관련돼서 또 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어찌 보면 한국의 또 미래에 대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고요. 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과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